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이지빈입니다. 용왕이 덜컥 병에 걸려 알아누웠어. 바로 그때 숲을 위로 웬 짐승이 폴짝 뛰었어. 토끼와 함께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. 거실에서 깜빡 잠들었나봐. 엄마가 여럿이니까 뚝딱뚝딱 금방 만들었어. 감사합니다. 제 목소리로 된 동화책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신나기도 하고요.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. 대본과 정말 다르더라고요. 제가 설명도 해야 되고 등장인물도 돼야 되고 효과음도 내야 돼서 최대한 기존에 있던 오디오 클립을 틀어놓고서는 제가 잘 못하는 말투나 이런 목소리들을 연습을 했어요. 친구들아, 요즘 밖에 못 나가서 힘들지? 내가 읽어주는 동화책 들으면서 상상의 세계로 떠나보자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. 구독 꾹!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